안건조정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4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3건의 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4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여 기존 소위에서 의결했던 대안을 각각 조정안으로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우리 정부 각 중앙부처의 모든 직무가 사실상의 대통령 직무이고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다. 이런 게 통상의 상식이고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청탁을 받고 그로 인해서 금품인 디올백을 수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찰과 검찰 수심위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매개로 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즉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배우자의 경우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 장관께서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권익위원장을 한 의원님이 법을 만드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직자인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한 신고와 또 반환 규정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하면 현행법에 의하면 징역 3년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수심위에서도 이 부분을 빠뜨린 반쪽짜리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이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됩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당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아침에 한마디 하면 점심때 그것이 당론이 되고 3시가 되면 뭐 법안이 나오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특검의 생명은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일 것입니다. 특검을 누구로 하느냐가 특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추천한 전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여야 합의로 특검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특검 대상자가 특검을 수용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특검 자체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들게 이곳에서 청문회를 했고 청문회 출석한 박정은 대령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그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거나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임성근 전 하산장을 빼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넣어라 빼라 이런 지시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외압은 그러면 박정은 대령이 독심술로 읽어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외압의 실체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최재형 목사가 역시 똑같이 청문회 자리에서 이곳에 출석해서 명품백을 건넨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청탁이나 그 어떤 이야기도 저는 관련성이 있다는 진술을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명품백 외에 다른 것들은 의혹에 의혹이 더해져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특검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토론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항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